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동산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소망하는 꿈의 장소, 낙원,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즐겁고 기쁜 장소, 그런 뜻이지요. 에덴이라는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합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어느 장소라고 추측하는데 현재로 말한다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어느 곳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 온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모양이 초승달 모양의 아주 비옥하고 넓은 평원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에덴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네 강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는 강인데 이 비손이라는 뜻은 분산하다, 분산해서 퍼지다 하는 뜻입니다. 이 강은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둘러서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윌라는 고대의 아라비아 지역인데 금이 많기로 유명했다. 비손강은 현재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 쪽으로 흘러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베델리엄은 향기나는 고무나무라고 하는데 이 고무나무는 아라비아, 또 인디아, 바벨론에 서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작가들은 이 부델리엄을 수정 또는 진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11장 7절에서 보면 만나와 비교해서 희고 둥글고 진주 같다.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부델리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델리엄은 식물이 아니고 진주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강은 기혼인데 용서 숨치다 하는 뜻으로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온 땅을 돌아서 흐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일강이라고 하는데 구스,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아래쪽에 있으므로 이집트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 기혼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강은 나일강이 아닌가. 현대로 본다면 나일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인데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티그리스 강과 동일하며 터키 동쪽의 타우루스 산맥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흘러 이라크 남부의 알 쿠르나에서 유브라테스 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히데겔, 이 티그리스 강은 빠르고 날카로운 잘 연마된 화살, 굉장히 그 유속이 빠르고 급한 급류가 있다.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데겔 강, 즉 티그리스 강은 아수르 쪽으로 흐르면서 샘족의 위대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그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같고 이 유브라데 강은 터키 동부 고원에서 시작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에서 동쪽의 티그리스 강과 합류해서 샤트알 아랍 강을 이룬다. 그렇게 현대적 지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의 양쪽에 흐르는 큰 강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굉장히 옥토로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수자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의 근원지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강이 다 인류 문명의 근원지가 되었죠. 하나님은 아담을 그곳에 데려다 놓고 동산지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우리가 말하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불려지는 인간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꽃이 만발하고 달콤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고 힐링이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양식으로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과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눈에도 즐겁고 미각과 향기 그리고 영양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점도 흠도 없는 나무와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키 큰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야자나무, 사과나무, 향이 나고 꽃이 피는 작은 덤불들과 허브, 아마 그보다 더 훨씬 풍성한 나무들과 풀들과 또 과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 이파리와 열매를 먹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는 그런 식물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정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떡하니 보여지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들과 꽃들과 그리고 또 허브들, 또 열매들, 향기나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나무들과 생명나무는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의 모든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나란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 놓으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금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명나무의 생명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복수형 그러니까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수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풍성하도록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냥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오셨다. 바로 그 풍성한 생명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생명, 영생이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한 생기를 주는 열매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많은 종류의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은 육체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나무 열매는 영적인 건강, 즉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나무들과 식물들, 과일들과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육체도 완전하고 영혼도 완전한 영육간의 완전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생명나무를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약속하신 생명나무가 실상은 영혼의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원히 거룩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여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아담과 그 여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죠.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거예요. 둘 중에.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범죄한 상태에서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에요. 사탄은 죄의 상태,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원히 범죄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영원히 악한 상태로 남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바로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고 죄를 씻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여자가 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일시적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신 것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지만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항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막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인간들은 현대의 첨단과학과 AI 기술과 유전공학, 우주개발 등으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늙지 않는 낙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도 들어갈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두뇌와 노력과 그리고 피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차단하신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그 말이죠.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이 두 사람이 먹었다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죄를 제어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셨어요. 왜 묵인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권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지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 나에게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도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면서 주장하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자유로운 의지를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 인간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은 선한 일보다도 범죄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자유,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욕망, 육체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유의지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종처럼 혹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그 선악과를 막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을 때 선악과 나무가 있을 때 둘 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는 말은 그냥 먹지 마, 알았지? 먹으면 안 돼. 애들한테 그렇게 타이르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에요. 만약에 어겼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엄중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담이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여자에게 엄중하게 타이르지 않고 아마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자기야, 저거 먹지 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알았어?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물론 그건 몰라요.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여자는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까? 아담이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엄명을 내리실 때는 실상 여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혼자 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죠. 그 경고를 아담은 누구에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 여자인 아내에게 반드시 했어야 돼요. 절대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우리 죽어. 끝장나.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줄곧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선입니다. 반면에 악은 무엇이에요?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뜻, 성품인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뭐 유익이 되고 당분간 돈이 되고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게 하느니라는 말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선과 악 두 가지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을 함께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죠. 체험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세상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담과 그의 여자는 충분히 체험했고 잘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하여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여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악에 대한 체험과 경험, 지식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충분히 다 체험했는데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것에 대해서 누가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 여자가 매력을 느꼈다 그 말이죠. 여자가 그러한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그래도 뭔가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반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아주 약간 어두운 생각이 여자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어두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다 있어요. 그게 죄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 아담과 그의 여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어기고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대표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이 아내인 그의 여자에게 영적 교육을 하도록 이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무슨 남자가 여자를 막 지배하고 억누르고 제압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권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라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은 죽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죽고 죽을 것이다. 이제 죽고 계속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했는데 죽는다는 것을 두 번 강조했는데 그것은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어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악을 경험했을 때 영혼이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만나자고 부르셨을 때 아담과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나가질 않았어요.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죠. 바로 그것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끊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대적하자마자 영혼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살아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까지 살았어요. 천년 가까이. 천수를 했다 그 말이죠. 지금 100살만 살아도 막 사람들이 귀인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100살까지 삽니까? 하면서 막 뉴스에 날 정도예요. 그런데 1000살 가까이 살았다고 그러면 아마 세계 토픽 중에 토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의 후손들은 천수 가까이 살았다. 천살 가까이 살았다. 그 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살고 있으니까. 내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내 몸이 살아있으니까 살았나 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병 걸린 것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죽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고 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면 나는 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덩어리가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어리석은 꿩처럼 그냥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체험한 아담과 하와는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육신은 거의 천년을 가까이 살았다. 지금도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천수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도 천년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천년을 못 사느냐. 자연이 오염되고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래 못 산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 그리고 오염을 줄이자.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세대처럼 우리가 천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혼은 바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지만 육체는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죽어가는지 죽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서서히 육체가 병들고 늙어감으로 진짜 죽을 때가 되면 아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구나 깨닫고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 재미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육체를 즐기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죄 가운데 천천히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 언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즉시 살아나지만 육신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영혼이 확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확 살아납니까? 아니죠. 육신은 그냥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영혼은 더욱 생생해지고 완전한 생명이 되어서 태초의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러나 내 속은 그 속은 뭡니까? 영혼의 생명은 점점점 새로워져서 어떻게 돼요?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죄는 점점 사그러지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점점점점 더 활발해지고 생생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이 눈앞에 활짝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방법이지요. 죄된 육체가 점점 죽어가고 쇠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생생해지고 활력이 넘쳐나고 점점 얼굴로 보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많을수록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약해져서 천국이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 욕심, 탐욕, 죄를 막 잔뜩 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보이게 된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